저한테 처음으로 네. 메뚜기 타를 예, 씌우신. 네네. 오. 이거 안 쓸 거면 가라. 어. 그거 기억 나시죠? 안 쓸 거면 가라로 한 건 아니고. 야. 예. 아 형이 그랬잖아요. 야 그거 안 쓸 거면 가. 우리 엄마냐? 요리 잘하시구요. 맛있는 것도 많이 만들어 주세요. 넌 도대체 왜 연예인이 됐는데 TV에를 안 나오냐? 항상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노력하고 솔직하고 성실하고 그런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 석유윤이 형은 진짜 제가 뭐 방송에서도 몇 차례 얘기한 적 있지만 아 제가 참 그 예, 진짜 고마운 분이에요 저한테. 아 지금 저 영화도 하고 뭐 또 예, 지금 감독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제 JTBC 예. 드라마 그 로스쿨 연출 중입니다. 맞습니다. 야 여기 저 네. 남창이도 나와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창입니다 감독님. 오랜만이네. 네. 네. 아니 저에 대해서 뭐 혹시 뭐 얘기해주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니 일단 벌써 30주년이야? 벌써 30년이 됐대네요. 예. 너랑 나랑 너 무명태 6년 정도 있었나? 유재석은 저한테도 뭐 정말로 의미 있는 친구고 네. 오래 같이 있었었고 그렇죠. 네. 이번 겨울에는 눈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우리 스키 타러 가자. 우린 스키도 없잖아. 얘 있잖아. 이게 뭐야? 그러니까 저를 김석윤 PD님은 그 저를 버라이어티로 이끌어줘. 예. 그러니까, 네. 저한테 처음으로 네. 메뚜기 타를 네, 씌우신. 네네. 오. 이거 안 쓸 거면 가라. 어. 그거 기억 나시죠? 안 쓸 거면 가라로 한 건 아니고. 야. 예. 아 형이 그랬잖아요. 야 그거 안 쓸 거면 가. 제가 버라이어티 오고 나서 유재석 씨를 이제 같이 하자고 했는데 그 마지막 코너는 되게 좀 선한 코너여서 네가 잘 맞았지 맞게.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뭐 이휘재, 강호동, 뭐 남희석 이런 쪽이 탑급이었으니까. 그 친구들이 안 나오니까 일반인들이 뭐 널 못 알아본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뭔가 캐릭터를 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때 그래서 메뚜기. 유재석 씨는 맞아요. 메뚜기라는 걸 별로 안 좋아했을 때여서 지금도 뭐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네, 30년 여러 찾아서 전국 방방곡곡을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는 메뚜기 유재석입니다. 네. 그러니까 메뚜기 안녕. 그 치우고 나서 네. 그래도 좀 각인이 되기 시작하고 저는 유재석 씨가 유재석 씨의 인생이 바뀌는 그 순간을 누구보다 빨리 목격했던 사람이라고 아. 표현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어느 날 네. 자물이 든 그 대회인가? 맞아요, 맞아요. 보자. 180도. 정답입니다. 180도. 진짜 내가 곤충밖에 안 돼. 내가 너무 무식해 보인다니까. 반응이 점점 올라오는데 아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싶어서 이제 그 당시는 스튜디오 메이킹이기 때문에 좀 유명한 사람 아니면 스튜디오를 안 불렀었는데 유재석 씨를 스튜디오에 처음 한번 불렀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아. 근데 네. 녹화를 하고 있는데 객석들 반응이 막 이렇게 어렵다. 무너지는데. 그래서 아 이거 됐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그때부터 아무튼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제 인생을 바꿔준 PD님 중에 한 분이 김석윤 PD님이에요. 아 그래서 제가 그 김석윤 PD님한테도 그랬어요. 이제 다른 방송으로 뭐 이직을 하고 이제 갑자기 이제 드라마 뭐 시트콤을 시작하시더니 그래서 예능은 왜 안 하냐. 예, 왜냐면 저는 그 김석윤 PD님의 이 따뜻한 어떤 예, 어떤 그 신인을 보는 이런 PD님들이 좀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조만간 한번 좀 예, 아 코로나 뭐 이렇게 핑계 대는 것 같은데 한번 좀 형님 한번 좀 뵙고 식사라도 한번 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형님. 왜 웃으세요? 이거는 어이 형 왜 웃어? 내 어이 없. 아 형 왜 웃어요? 전화면 자주 해. 예. 저 감독님한테. 예, 이 형은 이래. 하여튼 저기 제가 직접은 얘기 못했지만 형 진짜 감사해요. 진짜. 나는 진짜 평생의 은인을 형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도 방송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야, 나 벌써 30년이라니 참. 그러니까 형, 그죠? 하여튼 고맙습니다. 하여튼 형, 하여튼 제가 전화 드릴게요.
예, 형. 김석윤 PD님은 실제로 그 당시에 제 스스로도 저를 포기하려고 했을 때 예, 진짜 저를 버라이어티 쪽으로 이끌어주신 분이에요. 예, 어느 날 차를 타고 막 가는데 갑자기 그 이제 저희 전체적인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을 봐주시는 그 분이 계셨거든요. 희극인실에. 근데 그 분이 전화 와서 아 오빠 오늘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어 근데 나 캐스팅 됐다고 그랬었는데 아 근데 PD님이 오늘 김석윤 PD님이 아니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번갈아 격주로 연출을 할 때 이제 김석윤 PD님이 저를 캐스팅을 늘 해줬거든요. 그날따라 김석윤 PD님이 무슨 일 때문에 다른 분이 연출을 하는데 그분이 배제를 저를 이제 배제를 시킨 거죠. 그래서 아 괜찮아 하고 제가 너무 울었어요. 캐스팅이 안 된 걸 떠나서 그러니까 역할도 뭐 어마어마한 역할이 아니에요. 네네. 근데 야, 이 작은 역할까지 하는 것조차도 네. 그분은 그렇게 싫은 건가? 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서글펐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심적으로도 뭔가 이제 일이 제대로 안 풀리다 보니까 네. 좀 그런 네. 것도 있었지만 네. 네. 그런 PD님이에요. 저를 꾸준히 뭔가 지켜봐주고 기회를 주고 네. 네.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메뚜기타를 저한테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해보니까 저도 그 의도를 나중에 알았죠. 그래서 이분하고 쿵쿵따까지 하고 아, 그렇죠. 예, 형도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그렇죠. 일요일 프로를 이제 처음으로 맡고 네. 완전히 그냥 막 초반에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아 그래? 전체적으로 흉흉한 소문이 돌 때 아 이제 야 이거 뭐 위에 가서 내가 또 회의를 해볼 건데 이거 뭐 그냥 쿵쿵 따라고 하면서 끝말잇기 하는 거여서 내가 다들 뭐 호동이 형도 그렇고 쿵쿵 따요? 네. 끝말잇기 아, 너무 이상한 것 같은데 너무 유치하지 않을까요? 그래 아는데 일단 한번 해봐라 뭐 준비된 게 없어 그래서 그러고 갔어요 근데 이제 근데 그게 아 이게 모르는 거야 몰라요 이상해 해도지 이상해 해도지 이상해 나이 먹어서도 때리고 결혼해서도 때리고 평생 오케이 그렇죠 보면 형의 인생도 그렇고 인생이랑 방송이랑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항상 처음에는 이렇게 어렵게 시작을 해서 항상 큰 빛을 나중에 창대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요? 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일들이 있지 개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개그맨으로서 뭐 아시겠지만 울렁증에 하루하루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그냥 열심히 살았거든요. 좀 방송이 너무 안 되고 뭐 하는 일마다 거기 자꾸 어긋나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매번 진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네, 정말 한 번만 이렇게 소원이 나중에 이루어졌을 때 지금 마음과 달라지고 초심을 잃고 뭐 만약에 이 모든 것이 나 혼자 얻은 것이라고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생각을 한다면 그 아픔을 줘도 내가 단 한 마디도 저한테 왜 이렇게 가혹하게 하시나요? 라는 얘기를 안 하겠다. 제 스스로에게 그런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참 잘 견뎠다. 정말 잘 견뎠고 잘 버텼고 근데 그것은 정말 제 스스로도 물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제 주변 동료와 이 제작진이 없었다면 그리고 제가 늘상 그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석윤 PD님하고 전화를 예, 깜짝 했지만 제가 그랬듯이 한 사람의 관심이 예, 한 사람의 그런 그 어떤 관심과 애정이 어떤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겠구나. 만약에 진짜 김석윤 PD님이 그때 저를 만약에 그때 나를 버라이어티로 이끌어주지 않았다면 그 나태주 시인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시에 나와 있잖아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랜만이야. 네. 아니 혹시 괜찮으시면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그래, 몇 시까지 가셔야 돼요? 아 저 충분해요. 아 충분해요? 야 이런 날도 있네. 어 그러게요. 바로 그냥 시작이 됐어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호. 지금 저희도 아침을 시작했지만 네. 지금 아침을 시작하고 네.
아, 자유롭다. 너무 자. 아, 이 빵 굽는 냄새 확 나. 어, 어디서? 랑꼬타지. 만두 냄새는 안 나세요? 아, 거기 만두집에 계시는 거군요, 유명한. 아. 지금 출근길이에요. 아, 그래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 서담희라고 합니다. 담희 씨. 담희 씨, 어, 되게 이름이 이쁘시다. 담희가 아니라 담희. 담희. 아, 네. 담희. 예, 담희. 예, 말씀담 기쁠희 말씀으로 우리 고객들 기쁘게 해드리는. 아, 아 우리와 네. 좀 비슷한 연관이 있는 이름이시네요. 어. 지금 사실 출근하러 가시는 길이셨죠? 네, 네. 아, 그럼 지금 만두집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운영이 아니라 저는 직원. 아, 네. 그럼 만두집에서 어떤 분야에 계십니까? 서빙 있습니다. 아, 많은 분들께 아. 제공을 해드리는. 아, 그럼 네. 만두집에서 네. 이제 근무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시는 거예요? 손님들은 11시부터 오시는데 네네. 출근은 저희는 10시까지 하고요. 네. 저는 한 9시 이전에 그냥 출근해요. 9시 이전? 왜 이렇게 일찍 가세요? 미리미리 좀 챙길 거 있으면 미리쯤 하고. 아, 근데 사장님도 아니신데 이렇게 일찍 가셔가지고 챙기면은? 성격이에요. 내일같이 해야죠. 아, 근데 저는 갑자기 이제 사실 내일같이 한다고 해서 네. 더 뭐 예를 들어서 월급이 많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 월급도 중요하지만 네. 워낙 자긍심이 있는 음식점이기도 하고 제가 또 워낙에 일을 즐기기도 하고. 아, 그러면 혹시 이 가게에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4일. 예? 아니, 저기 담희 씨. 와, 너, 너무 놀랐어요. 아, 나는 지금 한 4년 정도는 야.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 2시간 일찍 지금 출근하시냐 그게 아니시고. 아. 와, 근데 저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네. 이 가게를 위해서. 아,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4일 되셨어요? 어떻게 이 일은 뭐 4일 정도 되셨지만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최고죠. 아, 그래요? 네. 뭐가 그렇게 최고예요? 스릴이 넘쳐요. 왜요? 너무 바쁘고 손님들도 정말 많고 네.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오시고 주변에 외국인 분들도 정말 많이 오시고 그래서 그렇겠죠. 예. 안내해드릴 때 저는 너무 재밌어요. 뭐. 아, 야. 야. 근데 이게 사실 공감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 생각도 맞아요, 좀 이렇게 맞아요. 뭐 저의 소견이지만 좀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실 거예요. 아마. 아니, 왜냐면 이렇게 막 너무 즐겁다고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저도. 본인만의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나만의 즐길 수 있는 방법?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운 일 하시지 않으세요? 아니, 뭐,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다 그렇죠, 뭐 다.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네. 다 힘들어요. 아, 저희 프로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제목만 아는데 아. 제가 근무 시간이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아, 너무 그럼, 죄송합니다. 그럼 유재석 씨의 마지막 프로가 그 20년 전 아니 그건 아니에요. 네, 자기야. 아니 아까 20년 전 그때 그 장면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길래 저분은 너무 안쓰럽다. 그럴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나아지시는 게 없고 근데 진짜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 당시에 아니 근데 맞는 얘기예요. 아 저렇게 사라지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북한에서 전에 제작했던 영화의 판권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그 인정을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실수를 했군요. 저도 맞죠. 난 아,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난 끝났다. 왜 이거 생방송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아니 나 수습이 안 되더라고 수습이. 예. 근데 어느 한 순간에 딱 다른 쪽에 딱 이렇게 파트를 맡으시니까 네. 헐헐 나시더니 아, 그다음에는 아, 이제 진짜. 비상하시더니 아. 유누님이 이렇게 됐잖아요. 아, 유누님 되셨는데도 자기관리를 소홀히 아, 하셔가지고 네. 또 한순간에 잘못되신다는 거나 그러신 분들 사실 많이 보잖아요. 아니 잠깐 손을 이쪽으로 저게 잘못되신다고는 안 보세요. 담희 씨는 네, 그 네. 평론가세요? 이쪽을 좀 굉장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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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눈여겨보시는 것 같아요. 네. 요즘 가장 담희 씨를 즐겁게 하는 건 뭐? 이 가을 계절 이 동네에 가을이 굉장히 아름답고 하늘도 높고 먼지도 지금 없고 네. 지하철을 역에서 내려서 올라오고 하면 산책도 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참 늘상 어떻게 보면 항상 일상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상의 그 이 감사함과 즐거움을 느낄 줄 아니까.